주말주택과 에어비앤비로 활용 가능한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신가요? 최근 전국의 부동산 시장 조정기에도 불구하고 제주 및 강원도 등 세컨하우스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강원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 중 속초, 양양, 강릉 등의 해안가 지역의 거래는 외지인 거래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와 교통호재로 인한 서울 접근성 향상으로 강원도 해안가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외지인의 세컨하우스 투자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교통호재가 많아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순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2027년 개통 예정이며 KTX 속초역 개통으로 서울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대의 이동이 가능해져 수도권 수준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별장, 에어비앤비, 주말주택 등 활용가치가 높은 세컨하우스 추천지역 5지역을 신축 30평대 실거래가 2억대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주택과 에어비앤비 활용 가능한 나만의 별장 찾기. 서울 접근성 좋은 지방 2억대 세컨하우스 추천지역 5곳. 첫 번째 지역은 삼척시입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삼척시 오션뷰 아파트 중 갈천동 34평형 신축 실거래가는 2억 4천만원이며 교동 신축 30평형은 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의 대학상권과 삼척시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KTX 동해역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거리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군산시입니다. 2022년 3분기 경암동 33평형 신축 실거래가는 2억 7천만원이며 대명동 신축 34평형 실거래가는 2억 4천만원입니다. 군산시는 젊은 층의 에어비앤비 1박 2일 코스의 레트로 성지, 근대화 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 연계 상품이 많아 에어비앤비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주문진입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주문진 신축 브랜드 아파트 30평대는 2억 7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문진 시내에는 주문진 초등학교, 주문진 중학교, 강릉정보고, 강원도립대학 등이 위치해 있으며 주문진항 수산시장 등으로 인해 주변의 상권과 해안가 인프라 구축이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주문진 시내 어디든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주문진 시외버스 종합터미널과 향후 동해북부선의 교통호재가 있어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음 지역은 고성군입니다. 2022년 3분기 고성군 천진리 신축 브랜드 아파트 33평형은 2억 6천만원이며 봉포리 30평형 또한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파인리조트와 경동대 캠퍼스가 위치해 있어 기본적인 상권 형성이 되어 있고 2023년 상반기 완공되는 복합체육센터의 직접적인 개발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2026년 완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로 인해 향후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현 시세는 2억대지만 교통호재로 인한 충분한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은 양양입니다. 2022년 3분기 양양군 연창리 신축 33평형 실거래가는 2억 9천만원이며 서피비치 인근의 20평대 구축 아파트의 경우 1억 9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양의 경우 최근 젊은 층에서 헬스 성지로 불리며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호재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증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에 맞물려 서핑을 중심으로 한 양양 서피비치, 양리단길 등 최근 젊은 층에선 양양은 관광 명소화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개선 사업 추진으로 최근 3년 연속 젊은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에어비앤비와 주말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서울 접근성 좋은 2억대 오션뷰 아파트를 분석해보았습니다. 해안가 아파트의 경우 오션뷰 유무에 따라 최대 5천만원가량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에어비앤비를 활용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오션뷰 유무와 교통 및 개발호재, 인근 상권 규모가 보장된 지역을 체크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